코트 곰돌이 님이 9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어, 전자녀 이렇게 존나 크게 켜놨네. 야, 여기 5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54분이다. 카페 저기 좀 써. 잠깐만 얘들아. 어서와. 많은 날이 지나도 아 씨발 눈 아파. 갑시다. 됐어요.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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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술 바를 거. 입술만 바로 가자. 화질 너무 안 좋다는데? 뭐야? 화질 고화질인데. 초고화질인데 이거? 고화질이 낮췄어요. 아니야, 내가 초고화질로 올렸어. 또 올렸어요? 어, 또 올렸어. 잠깐만, 한번 닦을게요, 지금. 내 핸드폰 챙겨야 되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니? 찾아볼게요. 이거 아닌가요? 어, 가자. 맞네. 아니, 이집 아니야. 새집 갈 거야, 지금 얘들아. 내 모습을. 야, 우리 신발 안 찾았지? 찾아봐야 돼, 오늘. 오늘이 아니라, 원래 어제 찾아오기로 했었잖아. 어제 봤냐잖아요. 어제 밤이었어? 어, 그래? 야, 신발 어제 3일 전에 맡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어? 화질 일반인가 계속 이러잖아. 아니, 몇번 해, 줘! 최고 화질로 돼 있는데? 화질 좋아? 그지? 좋지. 오, 드디어 이 집에서 탈출이다. 탈출은 아닌데. 근데 진짜 이집 내가 제일 좋았던 게, 이집 들어설 때 여기 그, 저, 번호키 누르잖아. 번호키 누르는데 여기가 너무 좋았어, 뷰가. 지금 부동산 아줌마랑 계약, 그, 뭐, 부동산 아줌마랑 지금 빨리 만나기로 했으니까 빨리 갈게. 우리 집 1층에 카페 있잖아. 여기, 부동산으로 가면 되죠? 어, 부동산으로 가면 돼. 아줌마 전화 좀 해. 잠깐, 조금 아니다. 빨리 가면은 5시까지 갈수 있잖아. 어우 더워. 야, 에어컨 좀 틀어. 응? 잠깐만. 응, 이거 잡아봐. 형이 들고 탈 테니까.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예, 지금 출발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네. 네. 굳이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1.5km 걸려. 5분 안에 가, 5분. 5분도 안 걸려, 5분 걸려, 5분. 우리 집 맞은편에 홍익돈가스. 다 공개할게,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 안 사니까. 싹다 공개해줄게. 야, 씨, 내 인생에 39층에 살아보는 날이 있구나. 어, 청라야, 청라. 청라에 청라로 이사 가는 거야. 청라가 왜 좋냐? 내가 왜 청라를 포기를 못 하냐면, 너무 좋아, 그냥. 이, 저기가, 진짜 괜히 이준기랑, 저, 연기자 이준기 씨랑, 정준호 씨가 왜 청라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막 하는지,
진짜 그분들은 나중에 떼돈 버실 분들이야. 청라 너무 좋아. 그 우리 집 부근이 되게 괜찮아. 완전 청라에서 입지 제일 좋은 곳이라서 집 들어가자마자 기운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 내가 미사, 강변, 어디지? 저기 서, 별내. 이사, 하고. 강변, 별내, 그리고 어디지? 그, 서울? 요양원 위 거기. 거기가 두 글자인데. 거기가 신촌 옆에 아현. 아현, 아현동. 아현. 잠실 이렇게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구라가 아니라 진짜 원래 처음에는 진짜로 그 미사 그 펜트하우스를 계약을 하려고 했었어. 근데 부동산 아줌마가 장난치고 막 이래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15억짜리 펜트하우스 집주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원래는 계약을 할 때 재작년에 2년 전에 11억으로 계약 11억으로 계약이 됐던 집이었어. 근데 임대인이 4억을 갑자기 후려쳐갖고 올려버린 거야, 그 펜트하우스를. 그래가지고 지금 임차인이 4억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냐,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내놓은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근데 부동산 아줌마가 임차인의 그 상황을 전달하면서 아니 자기가 무슨 집주인 마냥 행세를 하는 거야 그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 저 뭐야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빨리 그러니까 뭐 계약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임차인 분들이 뭐 학원 강사 분들이어가지고 뭐 시간 조금만 늦어도 지금 못 보실 수 있고 또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임차인들한테 저 재계약을 4억이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막 말을 자꾸, 그러니까 집을 내놓는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 생각을 계속 하게끔 만들면서 사람을 오라가라 계속 저기래가지고. 아니 무슨 진짜 집 보러 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개매너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 집은 여기 저희 부동산 말고는 다른 데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데서랑 만약에 저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너무 설명이 복잡한데 그 집을 내놓은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거쳐서 저기를 했는데 부동산들끼리는 그게 있어. 부동산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A와 B가 있잖아. 부동산 B한테 그 집을 알아봤는데 부동산 A 쪽에서 내놓은 물건이야. 그러면 A랑 B는 둘이서 뽀찌를 나눠 먹어. 둘이서 같이 이렇게 좀 그 저거를 나눠 먹거든, 수수료를. 그게 원래 부동산 중개업자들끼리의 그 룰이야, 암묵적인 룰이야. 근데 B에다가 내가 이제 저기 연락해갖고 알아봤는데 A 부동산 아줌마가 그 부동산들끼리의 룰을 깨버리고 그 동네 부동산 쪽에서 소문이 다 난 거야. 그 사람 좀 이거라고 전화 와가지고 저희 부동산에서 알아보신 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아 예 알아볼게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기요 저 B 부동산에서 저한테 개지랄을 하네요. 저기 저희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사장님이랑 안 맞는 물건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 끊어버리고. 미쳤다니까. 내 말 뭔 말인지 알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아이씨. 다시 보기로 봐. 그래서 아 씨발 더러워서 안 간다고. 근데 그 집이 좋긴 했지. 내 생에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볼 기회가 생길 뻔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청라로 왔네. 동네가 요 동네야. 입지 괜찮아. 여기 다 청라의 그 메인 통로. 여기 이제 그 커네레이 우리 저기 이제 호수 그 가운데 이제 호수공원 있고 쓱
들어가는 저쪽에 이제 엄마 가게 있고 여기 이제 홈플러스 있고 롯데마트. 롯데마트도 바로 옆에 있고 좋아. 송도도 좋고 청라도 좋고 바로 옆이야. 청라에는 양아 애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청라에서 그 마우라 소리 있잖아. 나 방송하면서도 창 그 발코니 열어놓으면은 방송할 때 새벽에 방송할 적에 막 뻥 소리 내면서 가는 스포츠카들 있잖아. 그 새끼들 잡는다고 플랜카드 걸어놨음. 청라 여기 이곳저곳에 마우라 소리 이거 뭐 소리 내면은 그 주민들 피해 입는다고 신고 기간이라고. 그래서 요즘 좀 조용해졌어. 방음부 설치 안 해요. 방음부 설치를 안 하려고 해서 진짜 집을 많이 알아보러 다닌 거야. 여기가 이제 그 예삐가 산다고 하는 그 저긴데 그 오피스텔. 저기 잘 지어나긴 했는데 오피스텔이라서 그냥 관심 없고. 은근히 청라 사시는 분들 많아요. 말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말해도 되지. 그럼 안 될 게 뭐 있냐? 예삐야 불만 있냐? 내 말에 서운해? 가시. 그럼 따로 연락해. 사과할게. 나오시라고. 안녕하세요. 네.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니 안 나와. 예, 안 나오고 저만 비추는 거예요. 예. 집을 시청자분들이 보기를 원해가지고 다 이제 빈 집에서 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려고 제가 지금 연락을 어제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청소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청소 업체 아시는 데 있어요? 내가 저한테 알려줬어. 거긴 얼마예요? 글쎄 53평이니까. 아 53평이에요? 여기 53평이지. 아 에어컨 풍덕까지 다 청소를 하니까. 왜냐면 이분도 그때 청소 업체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삿짐 해갖고 와갖고 그분들은 이제 정리하고 그냥 쓸고 나가는 거지. 아 그래서 그러면은 청소비 꽤 나오겠네. 50만원? 그치, 그게 나오지. 와, 원룸에 청소비가 50만원이야? 냉장고까지 다 닦아주는 거니까. 근데 거의 그 거기서 에어컨 필터도 청소해줘요? 예. 추가요금만 10만원 받을 거예요. 근데 업체에서 하면 좀 비싸요. 추가요금 10만원? 인턴십까지 다 하고. 와. 발표야. 20만원 줄 테니까 네가 청소 좀 해라. 힘들어. 어? 알겠습니다. 잘할 자신 있어. 내가 만족스럽게 해야 돼. 필터 청소도 네이버에서 다 쳐가지고 해가지고 알아봐야 돼. 저기 뭐 물 흐르네. 저 저런 것도 있고 요즘 아파트가 참 좋아졌단 말이야. 조경은 잘 해놨어. 그리고 아파트가 여기가 근린 시설도 괜찮고 나쁘지가 않아요. 오자마자 딱 여기다 싶더라니까. 집을 그렇게 알아다녔는데.
아이고, 성남에 성나로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어. 어, 방음도 잘 돼 있어가지고. 와, 근데 걸음이 진짜 빠르시네. 다람이 어서오고. 다람이 어제 새벽에 방송 잠깐 켰는데, 게릴라성으로 켰는데 안 왔, 또 안 온 것 같더라.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셔? 다 왔다. 엘리베이터에선 데이터 안 터지겠다. 어, 안에 들어가요. 39층 3호 갑니다. 잠시 터져도 괜찮을까요? 잠깐 터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터질 거야, 얘들아. 아이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니, 앞쪽에 있어. 왜 어차피 터지지? 호수 나와. 네. 호수 안 나와 뵐까? 자, 잘 보이지 얘들아?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신고. 신발 신고 들어가도 돼. 자, 일단은 여기 일단은 뭐 이런 데부터 싹 보여줘야지. 나는 안 봤는데 시청자들은 봐야 돼. 뭐가 더 깊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이쪽입니다. 아, 이쪽이요? 어우, 좋아. 이런 게 좋다니까. 신발 정도 돼갖고 넓적넓적하게. 등이요? 여기 불 안 들어와요? 아, 저기 하나가 나간 것 같아. 그죠? 여기 하나 나갔네. 요 등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요거는 전세는 해야 돼. 월세는 바꿔줬는데 전세는 해줘야 돼.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근데 일단 얘기는 할게요. 요거 전부 요거 사다가 등에 하나가 안 들어오는데 등 사다가 그냥 끼우면 돼요. 그래? 이것도 제가 해야겠네. 집에 불 한번 싹 다 켜보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랄프방. 얘들아, 여기가 이제 랄프방. 뭐야, 이거 왜 문 왜 이래? 뭐 이상했으니 얘기하세요. 뻑뻑해. 안 돼요? 문이 뻑뻑하니? 문 안 돼요? 문이 뻑뻑하게 닫히네. 누가 벌렁 찬 것 같아, 여기. 왜? 보면은 틈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네. 문에 틈이 있네. 벌렁 찼어요. 이게 틀어졌을 거야. 좀 나무여갖고 몇 년씩 되면 약간 틀이 딱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그지. 아마 약간 저 반대편 좀 찰까요? 맞을래나? 자, 저기 그 임차인 분이 저기 놓고 가셨네. 커튼? 네. 아니야, 이거 주인 거예요. 이게 주인 분 것이구나.
이야 좋다 그냥 진짜 어? 멋있죠. 좋다 얘들아 쓱 봐. 어. 뷰 지린다. 하, 내가 오 바람 들어오는 거 보소. 야무지다. 전망 전망 좋다. 어 시원하지. 야 문 열어놓고 어차피 내일 아침에 이사 올 거잖아. 오늘 저기 그렇게 열어놓지 말고 환기로 열어놓는데. 환기로요? 와 바람 잘 들어온다. 네 시원해요. 못 봐가지고. 환기로? 아니야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처음 타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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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림 닫아놓고 닫아놓은 다음에 지금 우위가 떨어졌잖아 진짜 그죠? 잠깐만 잠금 됐다가 이렇게 해서 위로 잠깐만 됐죠? 네. 오 이렇게 위로 저거 잘못하면 네. 저기 떨어져요 조금 조심해서 해야 돼요 네네네네 어. 그리고 랄프가 오 랄프 오빵 괜찮지 얘들아 이 정도면은 뭐 장롱 없어도 되잖아 우리 장롱 버릴 거야 어 좋네 야무지다야. 그리고 랄프 방 바로 앞에 화장실. 싹. 전에 임차인 분이 되게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휴지거리가 왜 거기 있어? 물나 건데. 어? 뭐야 거기서 물이 나? 청소할 때 쓰는 건가? 왜 뭐지? 왜 물이 여기서 나오지? 수압 체크야? 응. 발 씻기. 어? 아, 비데가 여기 있어. 여기 옵션인가 보네? 저기도 비데 있어요. 어 그래? 야 비데 물 줄기 한번 보자. 일로 와봐. 문 닫고 네가 한번 틀어봐. 문 닫고 틀어. 발사하겠습니다. 꺼진 건가? 켜지, 켜고. 청소를 좀 제대로 해야겠네. 야당이 좀 튀어있네. 아. 안 나옵니다. 이게 앉아야 그게 되나봐요. 아. 뭐 센서가 있나봐요. 앉아봐봐. 아니, 지금 뭐 다. 앉아봐, 센서가 되나. 아 그래야 되는구나 맞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오케이 바지 내려 네? 장난하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이 방이 바로 이 방도 넓게 빠졌는데 이 방은 이제 게임방으로 쓸 거예요 왜 게임방으로 쓰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저기까지 틈이 있잖아요 여기 길게 책상을 놓고 여기 길게 책상 놓고 컴퓨터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 딱 놓고 그리고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네? 방송? 네 왜 무정? 왜요? 커튼을 네. 잘못해가지고 이사층 어디서 때렸대요 네 내일 택배로 보내준다 했으니까 아. 내가 여기 사무실에서 받아가고 오늘 아 여기 커튼 가져가셨구나 냉장고 어 여기 이제 그 음료수 냉장고가 PC방에 쓰는 거 큰 거 하나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완전 게임방으로 쓸 거야. 여기 싹 PC 깔아놓고 여기 뒤에다가 플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쓸 거예요. 그럼 딱 게임방으로 딱 알맞아. 어. 이 방은 게임방. 불 한번 싹 켜봐. 복도에 불 안 켜지냐? 복도 불 어떻게 켜요? 전등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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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에서 서면 딱 요 느낌 53평이래 나는 48평인 줄 알았는데 53평이래 옆에 여기 이제 수납장 있는 곳 어 그리고 여기야 거실 와 넓다 넓다 넓어 넓어 엄청 넓어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 아니 농촌뷰라니 저쪽이 조금 약간 그 공업단지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그렇지 여기는 깔끔하잖아. 여기는 이제 뭐 흡연방으로 쓰겠지? 여기 그리고 뭐 다용도실인가? 아 여기 보일러구나. 보일러 있는 데고 여기 뭐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어디? 여기입니다. 세탁기 놓고. 깔끔하네. 여기 이제 다용도실. 아, 좋다, 여기. 여기 이제 인덕션 있네? 네. 이쪽에 인덕션 있고, 여기, 가스레인지. 이건 뭐야? 이거 뭐 나오는 거야? 뭐라 이거 집 문 같은 거 이렇게 현관문 하면 이쪽에 아 인터폰이구나? 네, 설거지 하다가 혹시 누가 오면 또 못 가니까 여기서 이제 문 열어주고 할 수 있는 방송 스튜디오를 여기다가 할 생각 혹시 저희 그 삼성이사 거기서 하실 거예요? 이제 스튜디오는 여기다 놓을 거야 얘들아 이 집 여기다가 아 저희 아시네요? 왜 방에서 안 하냐면 여기가 되게 넓고 뒤에 아, 배경도 괜찮아. 조명 같은 거 달기도 벽에 붙는 조명 있잖아. 그런 거 달기도 좋고. 불 한번 다 켜보자. 거기는 이쪽인 것 같아. 전부 다 이쪽. 여기 위에 한번 켜봐. 이건가? 여기도 전등 나간 거야? 됐다. 괜찮네. 노래 부르고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방음 잘돼 있더라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좋아. 가자. 자, 그리고 대망의 이제 안방. 안방 보러 갑시다. 안방이 더 넓어. 안방이 더 넓어. 안방 봐. 야무지지, 얘들아. 안방이 더 오죠, 얘들아. 안방에 이제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이게 화장실 개 넓다, 여기. 화장실 진짜 넓어, 여기. 방마다 화장실. 이런데 뭐 다 수납장 있고 이건 뭐야? 화장대. 화장대. 이 화장대 이렇게 싹 있고. 여기도.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올려놓고 한 거야? 아 이 전에 사시던 분이 여기다 시계 놔뒀었는데 이거는 뜯어질 것 같은데? 이건 칼로 해도 되고 작아. 아니야 밀어진다 밀어져 괜찮아 대리석이라서 괜찮다 이건. 여기 이제 TV 들어가는 문을 한번 싹 다 닫아봐봐. 깔끔하네. 여기선 도저히 스튜디오 느낌이 안 나. 만약에 컴퓨터 놓으면 여기다 놓고 여기 뒤를 배경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뭔가 좀 좁아. 여기가 좀 옆으로 좀 좁아서 방송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이 방은 그냥 안방으로 쓰고 나 자는 방 여기도 쓰고 여기 이제 담배 피는 곳이 여기지. 여기도 좀 열어놓고 환기 시켜놓고 가자. 좀 내일 올 거니까. 싹 좋아. 여기는 좀 약간 뷰가 좀 그렇고 거실이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뭘 놔야 되냐? 여긴 진짜 애매하다. 상 같은 거 받으면 상 같은 거 전시하는 거 같은데. 나는 받은 상이 없는데. 여기다가 뭐 피규어, 나도 피규어 같은 거나 수집해야 되나? 오나홀. 오나홀이래. 아, 안방 진짜 넓죠. 원래 네 개로 방이 이제 방이 네 개이고 저게 나는데 이 여기는 터버린 거야. 방이 원래 여기가 네 개야. 네 개인데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방을 터가지고 이게 한 방이 된 거지. 갑시다. 다 들어오는구나. 가자. 네네네, 다 끝났어요. 등은 여기 하나만 저기 하면 되겠네. 그지? 여기 하나 안 들어오는 거. 다른 데다 들어오는 거 확인했니? 네네. 안쪽에 무드등 같은 것도 들어오더라고. 이건 어떻게 들어오니? 그거? 그게 원래 여기 연결된 불인데, 예, 켜보세요. 위에 거 뭐예요? 요걸 다 없애고 요걸 새로 하신 거예요. 아, 그럼 아예 안 들어오는 그게 그거 그게 되잖아 지금 밑에 거. 네, 위에를 없애고 새로 하신 거죠. 가십시다. 불다 꺼놓고 가야지. 라이브야, 불 네, 다, 싹다 꺼. 끄고, 방마다 환기 그거 다 해놓고 가. 물잘 들어오고 이게. 저기, 잔잔한. 화장실도? 이 반품기 잘 돌아가고. 내일 몇시 오시는데? 내일 9시에 집에 오셔서 한 엘리베이터 일하면 12시에 나왔거든요. 그 전에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5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 욕실 같은 데는 그거 포함해서 얼마예요? 90만 원. 그거 포함해서 이사비 청소비 포함해서 엄청 싸네. 네, 청소하고 뭐 소독 같은 거다 해주고 하더라고요. 두 명 사보니까. 아니 어떻게 근데 90만 원 하지? 진도 있고 한데? 거기 업체가 무슨 유튜브를 한다고 하던데? 저한테 많이 안 봐요. 많이 안 봐? 당연히 청소업체니까 많이 안 보겠지. 형 전화 너한테 있니? 차에 있어요. 차에? 저희 기믹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조금 여기들을 못 보는 거지. 터진다. 자, 터진다 얘들아. 잠깐 참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좀 오래 걸리긴 한다.
응, 청라 확정 났어. 이미 계약금도 받고 다 했어. 내일 잔금 빠지고. 엘리베이터 두 개? 인천에 제일 좋은 곳은 송도야. 송도가 넘사고 그 다음이 청라인데 송도는 차 없으면 못 돌아다녀. 청라는 아무튼 청라도 괜찮아. 앞으로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청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아. 방금 봤던 집 전세 4억 3천인데 야 진짜 괜찮은 거지. 서울 가서 저런 집 찾으려고 해봐. 뒤져. 기본이 한 12억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 8시 지나가지고 이제 뭐 강남에 간다고 쳐도 DJ들의 성지가 어떻게 보면 또 강남이잖아. 서울 쪽은 강남 가려고 쳐도 솔직히 밟으면은 25분 28분 강남까지 한 30분 걸려. 차 타고 밟으면은 8시 이후로. 그러니까 크게 뭐 지장이 안 가. 굳이 강남에 가서 살 필요가 전혀 없어. 진짜로 개소리가 아니라 세안의 집까지. 세안의 집이 저기 잠원동이잖아. 잠원동까지 랄프가 밟아가지고 갔는데 32분 걸렸어. 이거 실화야. 팩트야. 올림픽 안 아니 8시 이후로 올림픽 잘 안 막혀 얘들아. 특히 올라가는 길은 출근을 다들 서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올림픽대로가 항상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판교 혹시라도 판교 갈 일 있지. 왜냐면 이제 운영자한테 불려가거나 뭔가 잘못을 하거나 그럼 판교로 가잖아. 잘못을 안 하면 돼. 판교까지는 진짜 1시간 걸리더라. 와 씨. 판교는 진짜 개빡세. 근데 강남까지는 괜찮아 얘들아. 잘못을 안 하면 돼 그냥. 불려가기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방음공사는 비용 안 들고 했어요. 네. 청소업체는 랄프가 지가 한다는데 진짜 20만원 달라 그러는데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 그리고 전에 살던 임차인분이 되게 깔끔하게 살다 가셨네. 음악 들으시는 분이고 이렇게 취미가 음악. 들어가세요. 얘기 다 설명 들었어? 너 진짜 네가 청소할래? 너 네가 할 수 있어? 전세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가격이? 50만원이면 솔직히. 솔직히 청소비 50만원 개에바지. 네가 생각해도 에바지. 저 50만원 좀 바로 제가 지금 하루로 이틀 청소할 수 있어. 50만원 좀 청소할 수 있어. 좋다. 50만원이 업체 맡기지. 내가 누가 너한테 왜 맡겨. 그래, 그 빚을래? 그 정도라고. 너무 비싸요.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형 핸드폰 갖고 와봐봐. 싱잉이 어디 잘 들어간다. 전화 한번 해보자. 싱잉이랑 밥 먹자. 전 가시지 않아. 좀 내려야지. 봤는데. 여보세요? 뭘 자기야야. 그만해. 싱잉아. 네 오빠. 저 잘 들어갔어 어제? 네. 밥 먹었니 너 혹시? 방금 전에 일어났어요. 방금 전에 일어났어? 그래. 잠이 많구나. 근데 원래 미녀는 잠꾸러기래.
목소리 들어보니까 방송 중이구나. 어. 야, 저기 밥 먹게 나와라. 청라로. 오빠 지금 청라에서 집 보고 내일 이사 가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집 보고 그러고 저기 하는데 밥이나 먹게 나와라. 아, 방송 켜고? 알겠어. 방송 켜고 무슨 밥을 먹어. 밥값이 아깝지. 네가 사주는 건 몰라도. 오빠 밥 사줄 테니까 나와. 어? 나 안 갈래. 아! 밥 먹게 나와. 준비하고 연락할게요. 어,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빨리 하고 갈게요. 어, 알았어. 저기 뭐야, 주소 찍어줄게. 아, 네. 어. 봐봐, 얘 나 좋아한다니까. 방제자 바쁘시지? 어, 알았어. 제가 잡아드릴게요. 형 담배 한 대 피자. 치고 굴고 아니면 그냥 치고 안 굴고 담배 필 건데? 사실 오늘 집을 보여준 이유도 이제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다 알겠다 그동안. 그럼 얼마나 고생 많았노? 그렇지. 이런저런 숨어 닦을 거 가면서. 그래. 담배 하나 주라.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어. 119개 터졌어 진짜로? 아니잖아. 아 진짜? 붙였어? 우리 르니가 119개를 야삐 나이타 싱잉이 뭐 먹지? 같이? 소고기? 소고기 먹자고? 어, 스테이크 있는데 한번 알아봐봐. 스테이크지, 어. 여기 청라에 그거 있어. 양고기 스테이크 전문점 있어. 램 뭘 걸? 램 뭘 거야? 앞에 램이 들어가. 영어로. 오빠, 비스트로 페로레. 그래. 이태리 뭔가. 라라 콘서트. 마실 거 없냐? 마실 거 좀 사러 가자. 어, 싱이 올려온 게 걸리니까 가서 그냥 식당 가서 기다리자. 싱이가 머리 안 감아도 되냐고 그런다고? 그래도 남자 만나는데 대가리를 안 빨고 온다고? 비싼데요? 어, 존나 비싸다.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 시발 뭐야? 14만 9천 원? 쿠바 말고. 양고기 스테이크 전문점 있다니까? 거기 알아봐야지. 위험. 지금 14만 9천원짜리를 알아봐. 아 원래 머리 빨면 오래 걸려? 아 진짜? 그래. 그럼 머리 감지 말고 와. 램 스테이크. 맞아, 양고기가 영어로 램이야. 어. 형 차 문 좀 열어줘. 열려있습니다. 거기 얼마야?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비타 500? 팬이 해가지고. 아, 네. 앞에 사시는구나.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저 여기 바베큐 집에서 일하거든요. 아 진짜요?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잘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바베큐 집. 그 저기 그 저거 옆이죠. 어, 저 뭐냐 해산물 네, 있고 그 해산물 집 바로 옆에. 라 바베큐라고. 어디 이름? 라 바베큐 여기. 라 바베큐. 옛날에 와라와라 자리. 거기서 네. 방송하면서 먹어도 되나요? 아 네 지금 저 지금 고기 굽고 있어 밤새가지고. 메뉴가 뭐예요? 저희 그 백립이랑 폴드포크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예요? 거기? 그 플래터 해가지고 예. 5만원 있어요. 오 거기 갈게요. 주소 좀 한번 얘한테 찍어주세요. 아 바로 여기 앞에 있는데. 네. 그 상호명이 어디예요? 그 엑슬로 상가 쪽에 있어 2층에. 가게 이름? 그 라 바베큐. 라 바베큐. 네. 저 그 생각도 하고 방송 아 감사합니다. 약발 방송이라 이제 고맙습니다. 잘 네 감사합니다. 급하게 오느라 좀 뭘 네네네네. 아 저희 거기로 바로 갈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제가 감사 팬이어서 맛있어 보이는데요. 잠깐 들어. 메뉴판. 아 못 말랐는데 잘 됐다. 메뉴판. 아 씨. 존나 비싼 아 2-3인 플래터에 5만 원. 아 2-3인 플래터. 어 네네. 괜찮다. 어 요거 시켜서 먹자. 어. 잠깐만요. 국회의원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사람 좋은 척이 아니라 팬들 보면 나 항상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아, 사진요? 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이 표정으로. 진짜로 인스타에다 코트 쳐봐. 그럼 다 나와. 그렇게 해서 나와. 꽤나 멀리서 오셨네. 나 바닷길 넘어. 에어컨 좀 틀어라. 더워 나. 언제는 밖에서 앉혀가지 말라 그랬다고. 아 장난이지 그거는 애들아. 너네가 오히려 코밍아웃을 창피하지. 나는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해주고 뭐 이러면은 항상 웃으면서 사진 찍어주고 저기 하지. 전파 낭비한다고 그런 글이 자꾸 인방글에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내 6월 그러니까 그 새끼들 내가 봤을 때는 그 팬도 아닌 것 같아. 푸르님 팬도 아닌데 자꾸 뭐 푸르님이랑 나랑 무슨 6월달 데이터를 가지고 인방글에다 올려가지고 야 6월달에 나 방송 3번밖에 안 했는데 방송 3일 했는데 그거 데이터 딱 올려놓고 존나 날 좋아하는 게 개엮여. 개놈의 새끼들. 엇가지 그거 6월달에 방송 딱 3일 한 사람을 가지고. 맞아 걔네들 팬 아니야. 그리고 전파 낭비 드립친 거 내가 아니라 철구가 했어. 맞아. 존나 어이없네. 맞지? 맞아. 내가 깠던 거는 이제 좀 약간 그런 뭐 팬덤이나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언급을 했었고 난 또 사갔다고 했잖아. 그만해 이제. 던파 페스티벌. 아 던파 페스티벌 드립은 그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던파 페스티벌이랑 서울 코스프레 그 두 가지 행사가 있거든. 방제 좀 바꿔야겠다. 곱박이 오케이. 다이어트는 이제 이사 가고 나서 그러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글쎄 그 나 이제 플스도 조카들한테 줘버리고 조카네 집에서 다시 들고 올 순 없잖아. 삼촌이 야 너네 게임기 필요해? 네. 게임하고 싶어? 네 삼촌. 그래? 그럼 삼촌이 쓰는 플스 가져.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거 다시 뺏어올 순 없잖아. 또 사자고? 그거는 해봐야 다시. 아 뭐 너 플스4를 이제 와서 무슨 플스4를 이제 와서 왜 사 그 게임 하려고. 뺏어오라고? 안돼 안돼 안돼. 우리 누나 울어. 나중에 플스5나 사야지. 플스4는 아직 에바지. 어디로 가? 여기 엑소르타워 안에 있는데요? 엑소르 상가. 상가야? 네 여기 상가잖아. 상가 주차장. 컴피한테 사달라 그러라고? 안 사줄걸? 야 이게 너무 어둡다 여기 주차장이. 랄프 운전 많이 늘었지 전에 비해서. 이제 막 고속도로에서 얘 140도 밟고 150도 밟고 그래. 이제는 답답하게 운전 안 해. 아이 컴피는 다이어트 보상으로 별풍선 10만 개와 시계를 약속했어. 140, 150 밟으면 과속이야? 아 진짜? 오. 아 200 이하는 괜찮아? 아 진짜? 근데 철구 진우형 관련 채널 내기 한 거 먹튀했더라. 아 철구가 진우형 관련 채널로 해준 거 해주는 거 공약 걸었던 거 풀영상 채널에다가 당연한 거지. 그래야 족구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거 안 해줬다고 진우 형이 만약에 방송에서 막 서운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게 추한 거야. 당연한 거지. 나라도 안 해줘. 그러니까 그 공약은 방송적인 장치였던 거지. 눈썹 밀고 48시간 방송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저기야. 그거는 철구가 해줄 수 있는데 관련 채널 걸어주는 거는 그 게임 한 판에 그거는 좀 아니지. 형부터 좀 내리자. 이거 하고 한 시간 뒤에 강 맞추고. 야야 앞으로 좀 가야 돼. 앞으로 조금만 가죠. 스탑. 마스크 착용하고 가야겠다. 사람들이 좀 있는 곳이라서. 잠깐 들어봐. 아, 근데 사람이 없어, 여기. 사람이 없어. 형 핸드폰 가지고 내려야 돼. 랄프야 신인이한테 주소 좀 찍어줘. 보냈어? 보냈어? 와 페라리다. 잠깐 이거 좀 이렇게 각도 살짝 맞출 수 있게 좀 해줘. 와 왜 이렇게 세게 못 봤지? 됐나?
페라리? 내 뒤에 있어. 와 근데 나는 페라리보다 이런 차가 와 대박이야. 차 존나 크다 이거. 쉐보레. 아 포르쉐야 저거? 페라리가 아니라? 아 미안해. 잘 몰라. 아 저게 캐딜락이야. 어. 쉐보레 아니야? 알프 어디 갔니? 어이 새끼 어디 갔어? 뭐야? 야 어디야? 어디? 아 어, 마스크 개 답답해. 여기 부근에 있어? 중앙색 깜빡 보이지? 라바비큐야 저기가. 라 라 라 라 라 라. 어 라바비큐. 빡이네. 형이 엘리베이터 갈 테니까. 자, 뛰어 올라. 어, 2층이야? 네. 네네. 여기입니다. 괜찮네. 제일 시원한 자리가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이거 그 고기 구경하실래요? 예예예, 고기 한번 구경할게요. 와. 예, 가게 불 좀 켜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고기 구경은 하고 올게. 근처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14시간에서 16시간 굽는 거거든요. 우와 여기서 이렇게 진짜 스모킹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진짜 이거 지금 방송을 소리랑 꺼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소리가 두 번 들어가서. 오 거기를 이렇게 훈연을 해놓는구나. 네 저희 그 매일 뽑고 있어가지고. 오 14시간에서 16시간 맛있겠네. 얘는 14시간 16시간 걸리고 얘는 한 4시간 4시간 걸려요. 아 립. 어. 근데 이제 배달해보니까 손님들이 더 부드러운 걸 원해가지고. 네. 더 오래 구워보려고 지금 거를. 뭐가 맛있어요? 그 립이랑 콜드포커가 맛있죠. 콜드포커요? 네 이걸 이제 찢어지는 고기. 아 네, 그러면 부드러워. 이거랑 이거랑 갖고 주시면 되겠다. 네네. 예, 예.